저는 지금 BTS 아송역에서 나나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터미널 21은 문을 닫혔습니다. 지금 센터 백화점 모두 다 지금 다 문을 닫은 상태여 갖고 특별한 거 외에는 지금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오늘은 지금 럭다운이 심하죠. 여기 아송입니다. 아송. 아송에서 나나까지 한번 걸어 가보겠습니다. 뭐 나나하고 아송하고는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시는 거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매일같이 분위기가 틀리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분위기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지금은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지금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분위기가 어떤지. 여기 가면, 여기, 난 이게 항상 궁금했어요. 이 북경이라는 쭈북집에서 직접 썼을까, 이거를? 이 의자를 북경 그 중화유리 사장님이 의자를 직접 갖다 놨을런지, 일부러 갖다 놓으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여기다 광고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쵸? 내가 보기에 딱 그겁니다. 항상 궁금했어요, 제가. 저게, 그 북경 요리 사장님이 의자를 갖다 놓으시고, 저따 저거를 페인팅을 해놨는지, 항상 궁금했는데, 나중에 북경 사장님이, 제, 유튜브를 보시면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여기는 맥도날드. 맥도날드도 문을 닫았네. 맥도날드. 닫았죠? 연대가 없는 것 같죠? 다들 힘들어 하시고. 완전 오이스톱이라고 봐야 된다, 지금. 이 상황이 완전 오이스톱이 돼갖고, 일단은, 뭐,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어요. 지금, 서울에 뭐, 만 몇천 명씩 매일같이 나오다 보니까, 오늘 상황이 어쩔 수 없죠. 우리 제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한인 문화원 앞에서 담배를 피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해서 여기에 스티커가 담배를 못 피게 붙어 있나? 지금 제가 궁금했어요. 제 구독자분이 그러시더라고. 여기서 담배 피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지금 스티커가 붙어 있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담배를 피지 말라는 스티커는 없는데?
저 문화원이잖아요. 담배를 피지 말라는 수준은 없는데? 근데 여기서, 벌금을 냈다고 하셔갖고, 네, 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아, 제 구독자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담배 피다가, 예, 문화원 앞에서 담배 피시다가 벌금을 낸 적이 있다. 하여튼, 일단 가보겠습니다. 예, 저 마지편은, 코리아타운이죠, 코리아타운. 예. 코리아타운이죠, 저 마지편. 먹을 데가 없고, 근데 오늘 음식을 먹는데도 아까 보니까 점심 때 의자를 좀 내려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내놓은 데도 앉아서 먹으라고. 여기는 소피텔이죠. 소피텔. 소피텔 호텔. 여기는. 소피텔. 지금 나나역까지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 앞에 가다가 우측에 건물에 어학원이 있대. 거기가 한국분이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세요. 소이 13에 소이 13 어학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태국어 배우는 어학원. 네. 제 유튜브에 영상 올렸죠. 이 집이
유명하다고. 저 나나역 앞쪽에 있습니다. 저 앞이 나나역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서,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네, 이거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갖고. 아니, 낭지매다이잖아요. 예, 지금 락다운 때문에, 예, 지금 앉아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집이 되게 유명한 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소이 11-1에 있는데, 이게 남쪽이라서, 이산 쪽, 후인 쪽 집이에요. 이산 쪽. 꼭 와서 한 번씩 드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보이시는 데가 나나프라자. 나나프라자가 있고요. 네. 앉아서 먹어야 되는데, 네, 저도 지금 앉아서 먹을 데가 없으니까, 네. 아, 마이카. 예, 다들 바쁘네요. 예, 다들 바쁘고. 일단은 나나프라자까지 가봅시다. 나나프라자까지. 나도 뭘 먹어야 되는데 배가 고파요. 아, 여기는 마사지 가게입니다. 마사지 가게. 네. 이게 소위 7-1에 있어요. 태국어로 소위 7-1. 네. 7-1. 네, 여기가, 네, 태국 그 비시계양 마사지 가게입니다. 비시계양 마사지 가게. 네. 네, 요거 네, 7-1입니다. 7-1. 네, 여기가, 네, 전문적으로, 네, 비시계양이 됩니다. 네, 오늘 너무 자세하게 제가 밝혀주면 안 되는데, 네,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는 나나역입니다. 나나역. 네. 여러분들한테 너무 부숙하게 알려드리면, 예, 좀 방송이 변질이 돼서, 예, 공식하지만 제가 알려드려요. 근데 저기가 그 레이디보이가 좀 있어요. 레이디보이가. 예, 그걸 좀, 예, 잘 아셔야 되고. 가봅시다. 에, 여기는 소위 7. 나나프라자까지 제가 가보겠습니다. 나나프라자. 여러분들. 아우, 얘 또 벌써 나왔네. 어. 아, 몽아라이. 아, 저기 제가 아는 동생이 있어요. 아는 동생이. 자,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아직 출근 안 했네요. 아, 방금 지나간 분은, 아, 엉아입니다. 엉아. 여러분들. 아, 거의 다 이 길거리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아, 거의 다 20만 쪽 분들 같아요.
초빙새는 좀 엉아들이 많죠? 엉아들이 초빙새는. 앞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맥도날드도 이제 문을 닫았네요. 네, 맥도날드도 문을 닫고. 네. 문 열었네. 네, 대낮부터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대낮부터. 근데 방금 제가 지나간 것도 엉아들이죠, 엉아들. 레이지 문이라고 해요, 레이지 문. 여기가 그 나나프라자 사거리입니다. 나나프라자 사거리. 그래서 제가 나나프라자 쪽으로 길을 한번 건너겠습니다. 나나프라자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가보겠습니다. 건너갑시다. 네, 파란 불인데 막 그냥 차들이 잘 보고 건너셔야 돼요, 여러분들. 저 방콕에 유흥을 즐기러 오시는 분들이 한 번씩 꼭 들리는 곳이 여기 나나프라자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나프라자까지 한번 제가 와보겠습니다. 나나프라자입니다. 나나프라자. 네, 여기는 다 유명한 바들이죠, 바. 네, 지금 뭐 다 문 닫았지만. 네. 맞은편 우측에는 후토스가 있죠, 후토스. 네, 저 후토스도 유명하고. 네. 여기가 이제 나나프라자입니다. 나나프라자. 다 문 닫았죠, 완전히. 예. 완전 전멸이죠, 전멸. 예. 나나프라자. 예. 힘듭니다, 힘들어. 예.